뭔가 보이는데 요렇게 생겼다. 요렇게 생겼다. 왕관이네요? 왕관? 네, 안녕하세요. 천궁신당입니다. 오늘 여쭤볼 거는 대통령 후보 중 유력한 대선 후보자 중 한 분이시죠?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이신 이재명 후보자의 사주를 모아서 과연 3월달 3월달. 운은 어떨지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동전데요. 개천에서 용났어요. 개천에서 용났대. 그리고 이 사람 욕심도 되게 많아요. 욕심도 되게 많고, 힘이, 권력의 힘, 그런 힘이 아니고, 남자들의 제우상 뭐겠어? 그렇죠. 그 힘이라고 하는데, 근데 처음에 이 사람 나왔을 때 동작을 봤을 때는 깡패새끼라 그랬어. 근데 그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이 막 터져. 아, 동자님 처음 처음에 이 지금 사람이 검사 볼 때가 아니고 처음 이제 그분 보셨을 때. 그분 대선에 나왔다고 할 때. 딱내 입에서 한마디가 그냥 깡패새끼.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뭔가 계속 터져. 그쵸, 많이 터졌죠. 많이 터졌어.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구설수를 달고 살아야 돼. 구설수도 심해. 이 사람 뭔가 하나가 터질 것 같은데, 근데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 같아. 무서운 사람이야, 동자가 그래. 왜요? 모르겠어. 그냥 무서운 사람이야. 되게 대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는 사람. 그런 것 같고, 모르겠다. 그냥 동자는 이 사람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. 동자님, 지금 이제 이재명 대권 후보자를 이제 봐주고 계신데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설이 엄청 많죠. 되게 많아. 계속 나올 거야. 이선 대선 할 때까지. 그러면 동자님 보시기에 이분이 계속 사건 터진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힘든 게 생길까요? 지금 너무 잘 벗어나고 계시잖아요. 문제점 얘 보통 얘기 아니야. 중에서. 무시하면 안 돼. 그쵸. 무시하면 안 하죠. 근데 얘 몸에 칼이 들어와도 살 사람이야. 얘는 어떤 사건이 터져도 어떻게든 무슨 사건이 터져든 얘는 잘, 그러니까 빠져나간다. 피해 나가는 게 아니라 막아. 막을 거야. 덮을 거야. 그러면 동자님 보시기에 이분 3월달 운기는 어떠세요? 이분은 올해는 그냥 계속 좋아요. 3월이고 달로 그런 걸 따져서 이렇게 달로 딱딱딱 얘기하면은 좋지만 이 사람은 그냥 올해 운이 계속 좋아. 근데 큰게 뭔가 있어, 얘한테. 뭔가 보이는데 요렇게 생겼다. 요렇게 생겼다. 왕관이네요? 왕관? 이게 보여. 얘 머리 위에 보여. 근데 이게 대선하고 연관이 있을까? 모르겠네. 근데 얘 머리 위에 진짜 이게 있어. 그러니까 대감님들처럼 있잖아. 그런. 아, 대감님처럼 왕관이 아니고. 대감님처럼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대감님 이렇게 썼잖아. 그런 게 보여. 왕관은 아니고. 선생님, 오늘 이재명 대권 후보자의 사주를 처음 이제 풀어보시면서 유튜브를 찍으셨는데요. 어떠셨어요? 아, 처음으로 찍으니 참 되게 어려워요.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뵐 수 있겠죠? 네, 그럼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감사합니다.